영의 존재입니다. 영은 무형적 존재입니다. 우리가 침범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.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늘상 함께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. 그런데 이 영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만신입니다.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당입니다. 이런 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영을 다루는 무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악감의 총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구슬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했을 때는 우리의 슬픔, 아픔을 기쁨과 한의로 전환해 주는 게 구시고 꼬였던 걸 풀어주는 게 구시입니다.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속성적인 측면을 성성적인 측면으로 바꾸려는 것이 바로 굿이고 이걸 주도하는 것이 만신이고 또 이것을 우리 문화가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었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 한민족의 정서 사상 철학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굿은 저 같은 경우도 굿을 잘 모를 때는 무서운 거 그리고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그런 것들이 70년대에 일제강점기나 70년대에 미신타파 정책으로 자꾸 얘들을 소멸을 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좀 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우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어가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뼛속부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서 어떤 신앙 뭐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간에 꿋꿋이 여태까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. 굿은 없어지지 않을 그냥 우리 민족의 그 기본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무당의 역할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들이 다 편하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그 신이 이 굿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굿을 보는 사람들도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만사 형통을 바라는 네, 그런 의미로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그 옛날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무섭다거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굿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무당이야?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. 물어보셨었는데
저는 그때 무당이라고 얘기했어요. 나는 무당이고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. 주변 분들한테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변 분들이 굿당에 찾아오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좋게 바라봐 주시고 시선이 지금은 저로 인해서 제 주변 분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강릉 시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소지 한 장을 올리면서 가족들의 안녕과 기원을 하시는 걸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들어요.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거든요.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?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저도 신께 이 모든 분들이 와서 비는 모든 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고 있습니다.